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된 일상, 느슨한 연결, 건강한 성장을 만드는 포리빙하우스 맹그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1일 호스트 박찬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맹그로브 신설을 다 같이 여행해 보시죠. 들어가 보실까요? 좌측을 보시면 맹그로브 1층 로비 겸 소리나스 소리 카페 라운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자의 디자인은 다 다릅니다. 다양한 1인 청년분들이 살고 있는 포리빙하우스 맹그로브를 좀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커피 한 잔 하면서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종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벌써 커피와 디저트 향이 너무 좋은데 콜롬비아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나 소리 카페에는 커피 외에도 이런 다양한 디저트 분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7시 30분에 오픈을 하면 이런 요거트도 아침 식사 겸 많이 애용해 주고 계십니다. 20층은 웰컴 라운지고요. 저희 커뮤니티 데스크가 있고 이곳에서 체크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0층부터 안내 드릴게요. 20층은 웰컴 라운지 공간이 있고요. 이제 왼편에는 저희 커뮤니티 매니저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커뮤니티 데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성님, 지영님. 네. 데스크는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채널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커뮤니티 룸 공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이는 커뮤니티 룸 A 공간은 8명이 착석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커뮤니티 룸 B는 티타임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멤버스 라운지가 있는 지하 2층으로 이동해 보시죠. 이제 멤버 전용 공간을 가기 위해서는 키카드와 QR코드를 태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키카드, 저희 맹그로브 입주민 전용 키카드를 찍고 지하 2층을 눌러보겠습니다. 이외에 여기 입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눌러도 층이 안 눌려요. 네, 그만큼 저희가 좀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 2층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맹그로브 소셜클럽 월별 캘린더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매주 진행하는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맹그로브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을 보시면 라이브러리인데요. 저희 맹그로브 브랜드팀에서 큐레이션한 8가지 카테고리로 책들을 소개해놨어요. 다양한 책들을 분기별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편하게 책을 읽으시고 다시 갖다 두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도난 방지. 네. 책을 들고 나가시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곳에서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영감을 채우고 가시는 멤버분들이 많아지고 계셔서 든든하고 기쁩니다. 코워킹 라운지 공간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는 데스크,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소파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쪽 공간을 보시면 저희가 포커스 존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놨는데 저 안의 공간은 말 그대로 집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음악이 따로 나오지는 않고요. 커뮤니티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워킹 공간 포커스 존 이후에 저희가 예약형 공용 공간들이 있어요. 맹그로브 앱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맹그로브 앱을 켜시고 이쪽에 공용 공간 예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층별로 있는 공용 공간을 시간제로 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스트레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릴렉스 룸이라는 공간을 30분간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약을 했고 크레딧을 사용하고 바로 이동해 볼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코워킹 포커스 존과는 다르게 이 룸들은 맹그로브 앱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플렉스룸, 릴렉스룸, 시네마룸, 크레이터스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이동해 보시죠. 플렉스룸은 말 그대로 짐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동시간대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근처 헬스장을 굳이 등록할 필요 없이 운동하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크리에이터스 룸으로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작자를 위한 공간 컨셉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사진 촬영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회의나 미팅을 하는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옆에 보시면 릴렉스 룸이라고 써져 있는 공간은 홈, 요가,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A, B, C 룸이 있는데 A와 B 룸은 모니터가 있어서 홈트 영상을 틀어놓고 요가하는 멤버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실제 이용하고 계시네요. 이용할 때는 이렇게 커튼을 치시면 되고요. A 룸은 제가 예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신발을 벗고 요가 매트를 펴시고 간단한 요가와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끝에 있는 시네마룸을 한번 가볼 텐데요. 시네마룸이 플렉스룸과 동일하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공용 공간 중에 하나예요. 시네마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혹은 랩탑으로 화면 미러링을 통해서 연결하실 수 있고요. 빈백이 총 4개여서 나 혹은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영화 혹은 드라마를 보는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맹그로브 3가지 룸 타입 중에 첫 번째인 프라이빗 룸, 싱글 룸인데요. 이곳은 조금 더 독립된 공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많이 각광받고 있는 룸 타입입니다. 옷장이 있고, 그다음 책상이 있고, 그다음 침대가 있는데요. 독서 등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일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고요. 책상 위에 있는 선반 같은 경우에는 내 스타일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고, 냉장고 장 옆에 있는 옷장은 내 눈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침대 하부에는 수납이 더 마련되어 있어서 다른 계절의 침대를 보관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두 번째 타입은 버디룸입니다. 2인실이고요. 싱글 베드가 나란히 두 개 자리해 있고요. 수납은 싱글룸보다 좀 더 넓은 편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오기도 하고요. 자매 형제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오기도 합니다. 이 공간의 침대 부분은 헤드가 분리가 돼서 공간 활용이 좀 더 용이한 편이고요. 하부 수납으로 캐리어가 보관이 가능해서 짐 보관도 되게 용이한 편입니다. 세 번째 타입은 벙크룸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싱글룸과 동일한 사이즈고요. 벙크룸의 특징은 자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이 분리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자는 공간에서 커튼이 있어서 내 프라이버시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일하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오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4층 맹그로브 스토어 공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맹그로브 스토어는 지속 가능성과 재미를 생각해서 저희가 직접 큐레이션한 제품들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섹션은 리필 스테이션 공간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세탁 세제를 용량껏 이용하실 수 있고, 지속 가능성 카테고리로 준비한 제품들인데 대나무 휴지, 대나무 칫솔, 그리고 이제 고체 비누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 맹그로브 굿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집에 이사하시면 이렇게 칫솔을 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자 요리를 하다 보면은 재료를 막 많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인 소분된 재료들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놀라 아니면 아몬드 브리즈 제품들이 선별되어 있습니다. 안쪽인 런드리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공용 런드리룸은 4개 층에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요. 각 층별로 5개의 워시타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맹그로브 4층 대형 캔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층 대형 캔틴은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같이 볼 수 있는 모니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리하는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아무래도 다 같이 이용하는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각종 룰이 좀 있는데요. 그 룰을 좀 재미나게 포스터로 마련해봤습니다. 4층 대형 캔틴 같은 경우에는 1박 2박 이렇게 묵는 손님들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이고요. 공용 밥솥과 정수기, 제빙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수저와 젓가락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신 뒤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바로 안쪽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워주시면 저희 공용 클리닝팀에서 매일 수거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이즈별로 밥이든 국용이든 아니면 반찬이든 이렇게 다양한 식기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맹그로브 공용 키친은 두 개 층마다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타입의 공용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자 밥을 먹을 때 다른 분들에게 눈치를 받을 일이 전혀 없는 혼밥을 즐기는 멤버를 위한 공용 키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규모 모임과 식사를 위한 공용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리를 즐기는 멤버를 위한 아일랜드식 공용 키친이 있습니다. 신설점 루프탑은 이렇게 남산타워가 끝까지 보여요. 저녁이 되면 노을도 지고 아침이 되면 아주 멋진 일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루프탑에서는 다양한 맹그로브 소셜클럽이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웃분들과 함께 나의 첫 반려식물 키우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한 적도 있고요. 가끔 날이 좋을 때는 멤버분들과 태권도도 하고 요가도 즐기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또 많이 또 제가 주문을 했네요. 오늘 배가 고파가지고. 맹그로브에서 살면 아무래도 누군가 해준 밥이 또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20층 소일에서 셰프님하고 또 대화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또 일상의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투어는 어떠셨나요? 맹그로브 신설의 자세한 공간 투어를 원하신다면 맹그로브 홈페이지에서 무료 투어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맹그로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맹그로브에서 꼭 또 만나요.